내가 한 번 본 건 절대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 같은 성향이 좀 있는데 오히려 정보 수집력이 조금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난 내가 만난 여자는 동영상 안 찍는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한국 동영상 다 본다고. 자기 여자친구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그래요. 이게 이분이 남자가 남은 인생 같이 살 건데 안 물어보냐고. 남은 인생 같이 살 거면 물어보지 말아야죠. 그리고 본인이랑 사귀기 전에 무슨 일을 했건 뭐 어떻게 했건 본인한테만 잘하면 되는, 만날 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나면서 이런 거 다른 사람이랑 찍었으면은 그거는 뭐 아사발이 걸어도 되지. 이것도 마트롤 시금을 전폐하고 결혼이 두 달 남았었으면 한 달 동안은 야동만 보세요. 남자친구랑 닮은 남자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한복을 입고 나가세요. 한복을 입고 나서 한복 입고 나가는 건 좀 오버일 수도 있는데 선비가 되세요. 오빠 나는 정결한 여자니까 혼전 순결을 지킬 거야. 오빠 나 손도 잡지 말고 내가 오빠 10번 뒤에서 걸어갈게. 그렇게 완전 선비가 돼서 좋네. 오빠 나 이렇게 싸게 보는 게 싫어. 생각이 바뀌었어. 오빠 날 아껴줬으면 좋겠어. 첫 경험은 신혼여행 가서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리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마. 국내 여행 웃기지 마. 네.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괴롭히면 남자가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네. 굉장히 좋은 해결 방법 중 하나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사시키는 게. 아, 그럼요. 네. 굶겨야 돼요. 네. 얼마나 똑같았으면 이걸 물어봤을까. 뭐가요? 얼굴이요. 아니야. 근데 그거 사람이 한번 그런데 꽂히면 그러는 거지. 그런가? 정신 나간 거지, 그리고. 아니 그걸 어떻게 그래? 자기 여자친구랑 대조를 해서 그렇게. 그리고 와,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정상적 진짜. 제 생각이 정상이라면 뭐 보다가 자기 여자친구랑 비슷한 사람이 나와. 그럼 안 지워. 좀 불쾌해서 끄고 딴 거 볼 것 같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안 보는 게 정상이고요 일단. 여자친구랑 연관안 보는 게 정상. 안 보는 게 정상 아니지. 여자친구랑 연관을 애초에 시키지 않는 게 정상이고. 근데 아니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아니 왜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 사고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일본 배우 중에 아니 보는 게 정상. 우리나라 10대 아이돌 닮은 꼴 해서 이렇게 쫙 나온 거 알아요? 예.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닮은 네. 이 사연을 읽고 뭔 짓을 했어요? 야동을 봤어요? 그 연예인 닮았다는 비디오를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예. 아. 네. 유명한. 네. 느낀 게 근데 비슷하던 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꿈의 직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또 비슷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닮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리고 걔는 근데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집었다는 게 또 좀 말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으로 스캔이라니까 지운 게. 그런가? 물어보지 말든가 그러면. 스캔으로 지우는 한 거지. Alt F4를 하는 순간 Alt Delete를 동시에 같이 누르는 거지. 아니야, 따로 안 받고 그냥 스트리밍으로 볼 수도 있고. 저는 이 남자랑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아 얘랑 하면 이 남자도 일부 씨랑 결혼 안 할 거예요. 근데 얘랑 결혼하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미친 거야 이거는. 국자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왜 이렇게 걸려 있어? 집에 다른 남자가 왔었어. 누가 왔었어? 너는 평소에 국자를 이렇게 하잖아. 어? 베개 눌려 있는 꼬라지 보소. 누가 누웠었는데 여기? 아 진짜 숨 쉬는 거 가지고도 시비 걸 수 있어요. 제가 그 주변에서 의처증 걸린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숨만 쉬어도 시비 거리에요. 의처증, 의부증 뭐 똑같아요. 사실은 정신 나간 사람 어디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듭 드릴 말씀이 정상인이랑 연애하는 것만큼 연애하는 것보다 정상인이랑 연애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 찾는 게 어렵죠. 네, 정상이 찾는 게 더 네. 어려운 거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사회가 되게 살기 힘든 곳이 아닌가. 대부분 미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네. 저도 뭐 하나 네. 에피소드 있었던 건 친구가 이제 솔로 한창 놀러 잘 다닐 때 네. 수영장 같은 데 막 놀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호텔 수영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놀러 다니다가 이제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잘 만나면서 그런 데를 다 끊었어요 이제.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조신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어디 수영장 갔었지? 오. 아니 나 안 갔다고. 갔었지 확실히 말해. 아니 안 갔다고 무슨 말이냐고. 알았어 끊어. 딱 그러더니 그 남자분이 그 방송에 나왔던 방송국에 그 PD며 작가며 전화번호를 알고 알아내가지고 다 따져 물어온 거예요. 그 외주 제작 쪽에 캔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 영상 자체가 그 1년 전에 찍어놓던 걸 다시 재탕하느라 썼던 거예요. 여자친구가 결국엔 간 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 유상무 얘기 알아요? 아니요, 뭐요? 유상무 케이블에 나와서 그 감옥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유상무랑 그 장동민이랑 유세윤이랑 셋이 이렇게 가 누구지? 유상무 여자친구 옆에 태우고 유상무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여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남이섬 아 맞다 저기 되게 좋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지나면서 막 얘기하다가 누나 갔어! 갑자기 저걸 얘기해 누나 갔어! 이상무 누나!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풀어서 다시 가족이랑 갔었어 그래서 아 그래? 하고 다시 이렇게 또 웃으면서 가다가 아닌데! 누나 갔어! 그 웃긴 얘기 했다고. 네. 재밌다 재밌다. 그건 이제 재밌게 살리려고 그런 거고. 근데 진짜로 의처증 의부증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 약간 좀 어떻게 애정결핍의 심화 단계라고 봐야 맞는 것 같고. 홀스님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런 애들은 모유 수유를 못해서 그렇다고. 네. 애정결핍. 네. 애정결핍이 좀 강화돼서 배신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검증하고 싶어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준다고 그 사람이 애정결핍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남아있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붙잡아두고 싶은 사람한테 제일 붙잡아둘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의심하고 미리 방비하고 막아놓고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제일 잘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맞는 커플이 있어요. 이게 아 있어요. 이거는 완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이런 미친 걸 즐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왜 안 해주냐고. 안 해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충분히 집착을 해줘야 그렇죠. 여자가 집착 안 한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해주면 여자가 집착을 오히려 하는. 장난해? 내가 오늘 밥 먹고 5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넌 불안하지도 않니? 막 이런 거. 오 딱이야. 그거 딱이에요. 딱이에요. 굉장히 흔한 케이스죠 이거는. 아 그럼 천생연분이요. 그건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흔해요. 그렇잖아요. 않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요? 네 집착 쩔. 아 저는 집착 쩔은 아니에요. 쩔. 안 쩔. 근데 왜 속옷에 이니셜이 생겼어요? 그거는 네.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나이스 게임 패기입니다. 아이 그거는 그러면서 왜 같이 갔던 술집에 젓가락을 훔쳐왔어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만화책을 봤는데 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랑 같이 갔던 카페에 그 성냥곽을 모으는 취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랑 친구예요. 얘랑 절친이에요. 몰랐죠? 그런가? 그 만화 주인공이. 아니 근데 나 말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기념품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혼자만의 정신병이에요. 뭐 그거는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집에 젓가락 세트가 몇 개 있어요? 그냥 젓가락이 부족해서 엄청 많이 신났어 진짜. 아직 수술 안 끝났어요? 침전 수술? 아니 2년 반 동안 교정기를 끼고 있다가 빼가지고 네. 침미 조절이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조절 안 하는 거겠죠. 그 공간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나 키스하면 질질 흘릴 것 같아. 그럴 때 그걸 할 수 있을 때가 어쩌라고요? 저희랑은 전혀 하등의 상관도 없고 시청자분들이랑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아, 네. 상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 안 하죠. 상관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네? 이게 무슨 여기서 그럼 상관 있는 사람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기밀본 사용법 같은 걸 여기서 왜 얘기해줘요?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를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거는 네. 몇몇의 남자들이 이 얘기를 듣는 대상이 자기라고 느껴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 그 관리가 몇 명이에요 지금? 근데 어장을 만들려고 어떻게 노력을 해도 어장이 늘어나질 않아요. 안 늘어나고 물이 고여서 썩어버렸어. 몇 명이에요? 없어요. 다 썩어서 죽었어요? 네. 야. 새로 모집 중? 제가 풀어줬어요. 근데 다른 어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당연하지 물고기인데. 물고기요. 물고기는 어항에 있는 게 좋아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줄게. 근데 쇽 가가지고 거기서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신나게. 그리고 되게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삶에 대해서. 네, 좋아, 아싸 새물이다. 어예 돈 써야지.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어예.
그래요. 아 이렇게 아. 말하니까 꼭 내가 마치 진짜 남자가 많은 여자 같잖아요. 남자 없어요? 아니 안 그래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 아니요 남자 없어요 그럼 별로? 없어요.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친구는 많죠. 아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친구냐 아니냐는 본인이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저희가 판단해 드릴게요. 그쵸? 응. 친구는 너만 친구고요. 친구랑 카톡하는 거 보여주는 게 뭐 어때서? 그니까요. 어? 친구랑 카톡하는 거 그래 왜 못 보여줘요? 제가 보여드려요? 제 거? 제 거 보여줄게 보여주세요. 친구랑 카톡하는 거 하나씩 교환합시다 그럼. 응. 내가 두 개 보여줄게 하나 보여줘요 그러면. 전 열 개 보여드릴게요. 나가는 길이 어디죠? 아, 저 왜 이렇게 극딜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극딜 받을 건덕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보여주세요. 극딜 안 할게요. 네. 아, 잘한다 안 돼요. 왜 못 보여줘요? 아, 있지도 않은 어장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 어장은 없어요. 거기다 영수증 있는 거 아니에요? 카톡에. 몇 월 며칠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아, 근데 아 이거 알았다. 어장이 아니고. 썸남이네. 썸남이 근데 한 명이 아닌 거지. 그러면 사실 썸남 두 명은 어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니까 아... 12마리 부대 단위로 한 부대. 썸남이네. 영화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슈퍼맨 리턴즈? 슈퍼맨? 그거 내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맨 오브 스틸. 맞나? 맨 오브 스틸? 네. 영화표 본인이 샀어요? 커봐요. 팝콘은? 제가 샀어요. 아 먹을 거니까 그건. 자기가 먹고 싶어서. 네 제가 제가 다 먹었어요. 밥은요? 밥은 안 먹었어요 그때. 몇 시 영화 봤어요? 그때 제가 일하고 늦게 만난 거라. 늦게 만났어요? 영화 보고 바로 해놨어요. 아 그거 물어보진 않았어요. 몇 시 봤냐고 했죠. 왜 괜한 걸 걱정해요? 9시? 아침?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왜 저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왜? 아 답답하니까 좀 제대로 정리하고 정상적인 없어서, 삶을 살아고. 앞길 아, 없어서 한번 막아보는 거예요. 앞길이 완전, 없으셔서 한번 막아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인데 왜 카톡을 못 보여줘요? 아니 그거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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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우려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저의 치부가 좀 들어간. 아 치부요? 네. 아, 막 사진 찍어놨구나. 아프고 막 그랬던데. 저 치부 아니야? 아, 거의 치부 아니구나. 괜찮아. 아프지만 너도 나의 일부니까. 자, 이제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파요, 진짜. 네. 진짜 아파요. 죄송해요. 공감이잘 안 가요. 걔 막 할 때. 네.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하거든요. 네. 뭐 해요? 수술할 때. 네, 수술할 때. 아, 그래. 진짜. 아파요. 그 엉덩이에 빵꾸 뚫린 옷 입고 하잖아요. 아 진짜요? 네네. 나 의사가 남자여서 너무 짜증났어요. 왜요? 그 남자도 짜증났을 거예요. 자기가 남자라서. 아, 자기가 의사라서. 항문외과 의사들은 전부 다 후회하더라고. 내가 40년 동안 남들 똥구멍만 보려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의대를 들어갔냐고. 숭고한 직업이죠. 나도 성형외과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항문외과요? 사람이 계속 그리고 난 그 여자들은 재발률이 30%나 있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고. 근데 일반적으로 변비도 보통 여자분들이 많고. 그렇죠. 내장질환 쪽이 예민한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호르몬 이런 것도 좀 있어서. 근데 결혼을 할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발할 확률 결혼하고 재발할 확률이 30%? 결혼할 확률은 몇 퍼센트? 그러면 3% 정도 되겠네요, 이분 씨는. 아, 10분의 1이니까? 아, 그렇지. 와, 진짜. 10명 중에 한 명은 걸리겠죠. 하, 진짜. 그거 5kg 빼면 싸대기 때리고 해요, 꼭. 왜 나만 그래, 쟤도 그랬는데. 10명 넘어요, 안 넘어요? 뭐가요? 썸남? 넘어요, 안 넘어요? 지금? 네. 썸남이요? 네.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아 그러네? 아, 본인이 생각하는 썸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네. 단 둘이 영화를 보고 네. 밥 먹고 네. 그런 하루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썸이라고 생각해요. 메로보스틸 봤을 때 그분은요? 근데 걔랑은 영화 코드가 많아서 영화만 딱 보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둘이 밥 먹은 적 없어요? 코드가 맞으면 밥도 먹을 거고. 어? 그분이랑 밥 먹은 적 없어요? 있죠. 있죠? 네. 그렇게 하루 종일 논 적 없어요? 하루 종일 논 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딱
고, 썸이래 나는 경계는 나는 딱 붙여서 아, 이날은 만약에, 밥만 뜯어먹고 어. 이날은 영화 뜯어먹고 난 4시간이 4시간 넘은 그치? 썸이니까 그치? 3시 아, 59분 됐으니까 우리 헤어져 어 미안해 아, 이제 가야겠어 여기서 1분이라도 늦으면 네가 오해할까봐 하는 말이야 어. 우린 썸이 아니야 너는 돈을 다 썼지만 응? 우린 썸이 아니야 우리 친구니까 이거요? 돈은 번갈아 가면서 내요 동갑이고 걔는 학생이기 때문에 네 동갑이 아니고 학생이 아니면 남자 낸다 동갑이 아니고 학생이 아니면 다 뜯어먹어요 그냥? 남자 낸다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돌겠네 진짜 아 진짜 어 이거 완전 방금 전 그 샷이 뭔가 이렇게 네. 뉴스 데스크에서 약간 그 있잖아요 이거 만질 때 뉴스에서 음악 나오면서 이거 나중에 일단 마무리 그 시간에 나오는 고, 그런 구도 같네요 되게 좋은데 저 얼굴 빨개졌어요? 진정 좀 되세요? 아 진짜 아 그럼 아니, 아까 궁금해. 아까 안 했던 대답 그래서 다 뜯어먹어요? 안 뜯어먹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그니까 아니 제가 뜯어먹 먹든 말든 니네들 뭔 상관이야 아 그게 아니야 아, 뜯어먹은 게 아니라 갖다 준 거다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왜요? 왜 입장이 아니에요? 저도 급해서 어. 전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왜 안 돼요? 그분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맨 오브 스틸 같이 봤던 남자가 너는 이래서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 동갑이고 학생이라서 아 돈이 없어서 그지라 아 그럼 저 질문을 바꿔요 그분이 방송 봐요? 네 안에 보내 저번에 한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명확히 거짓을 친구잖아요 친구예요 너랑은 이래서 안 돼 아 그래 뭐가 안 돼? 어. 아 난 너랑 아, 남자와 돼? 여자 친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왜 안 돼? 나는 너랑은 썸남 썸이 될 수가 없어 수가 없어 때문에. 착각하지 마 어. 영화 코드가 맞을 뿐이야 어 딱 끊어주세요 걔 오해 안 하게 저는 네. 얘랑 사귈까 말까를 생각할 때 네 생각했네 했어 아까 아 진짜 할 때 얘랑 내가 뽀뽀를 할 수 있을까? 스킨십이 아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그거야? 입냄새가 나요? 그래서 뽀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랑은 얘랑은 근데 그 2% 아 심장이 두근거리지가 않나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손만 잡아도 가슴이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들으셨죠? 뽀뽀할 수 있는 여자랑 영화 보세요 그렇지 맨 오브 스틸 좋아하는 뭐 여자 마음이 많아요 없었어요 아 맨 오브 스틸 좋아하는 여자 많은데 만약에 그런 설레는 마음 그 남자들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었고 마음이 설레는 남자랑 만났어요 마음이 설레는 남자랑 만났어 근데 맨날 데이트를 해서 한 달 내내 데이트를 했더니 마음이 안 설레 안 설레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그때부터는 근근히 이어가나요? 아니요 제가 그때는 잠깐 저쪽에서 설레다고 아 삐빅 환승입니다 아니에요 삐빅 학생인가요? 그럼요 어, 말씀하세요 삐빅 학생입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뭐예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저는 오래 가는 편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 설레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참냐고요 사실 그래서 권태기도 왔었거든요 권태기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다 해줬어요 잘해줬어요 예를 들어 안 설레는데 안 설레는데 아 그냥? 어 최대한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네. 편지도 써주고 좋아한다고 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미리 감고 네. 어거지로 막 근데 처음에 그 두근거리고 손만 잡으면 행복하고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얘가 내 옆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편하고 좋고 아 좋다 그쵸? 다들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야기가 좀 샜으니까 아무튼 그 남자분이랑은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 아니에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또 있어요? 그런 사람? 영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밥 먹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적 있다 그랬죠? 하루 종일 노는 근데 두근거리지 않는 남자분 밥 먹는 게 취미가 많은 남자도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 사람도 친구가 아니죠? 친구죠? 네 그 사람은 왜 안 돼요? 친구니까요 그냥 친구니까? 네. 아, 안 설레니까? 네 너도 안 설렌데 저는 약간 네.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없다고 했잖아요 김일분 씨를 이름을 알고 전화번호를 아는 모든 분들은
김혜민 씨가 안 설레는 분들 아무것도 기대하지. 그러니까 단체 카톡 하나만 보내도 돼요 제가? 절대 돈을 쓰실 이유도 없고요. 카톡 대화만 있으면 제가 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귀찮은데 씻고 누웠어. 근데 오빠 나 힘들어 술 먹자라고 김혜민이 전화하면 나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어? 아 그래도 뭐 오늘 좋은 일 생기나? 그러면서 막 어쩌섬쩌섬 아 이거 머리가? 누워 계세요. 아, 아. 누워 계시고 그 전에 잠을 자세요. 네. 체력을 비축하시고 컨디션을 좋게 만드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관없잖아요. 뭐 어차피 어장관리 하는 거 아닌데. 네, 어장관리 아니고요. 오빠 입에서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더럽네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드릴까요? 아 왜요 왜요? 내 입에서 왜요? 더럽네요. 아, 난 좋아. 이럴 때 당당할 수 있어. 여자 한 10톤 트럭을 울렸을 것 같은데, 진짜. 아무도 동감 안 하자. 이봐요, 분위기 보토할 거야 이 건자를. 아, 왜냐면 10톤 울려본 적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효리를 열 트럭을 갖다 줘봐라. 그 중에 한 명이라 날 좋아하라. 아, 이거 안 봐요. 벌써 웃겨야 되는데. 벌써 아, 이효리 이라고 나오잖아요. 기준 이효리. 웃긴 범죄야, 진짜. 나한테 뒤집어 쓰이고 있어. 압도냐? 어이가 없다 진짜. 내가 진짜. 자 이제 예예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예. 네. 아,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거 짧네요. 읽으세요. 아 이거 여자가 읽어줘야 돼요. 이거요? 네. 아 이거는 되게 짧은 사연인데 궁금해서. 진짜 여자도 궁금할 수 있어. 남자들은 그냥 순수하게 안고 자고 싶은 때가 있나요? 네.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여자를 그냥 꼭 끌어안고 자고 싶을 때도 있나요? 네. 그치? 네. 근데 여러분이 있어요? 없죠. 그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왜 있냐면 사람마다 다르지. 아니. 너가 호르몬 불균형이라 그래.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 거지. 아, 내가 비정상이다. 비정상은 아니에요. 아, 네. 그냥 아픈 거니까 가끔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거야. 아, 네. 갑상선에 지금 아픈 거야. 아, 없어요? 없어. 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순수하게 안고 자고 싶을 때 몇 가지 있죠. 여자가 되게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존냐 타임이거나. 아까 전사연 같은 모니터링을 했을 때. 제 쓰레기 진짜. 왜요? 들렸어요? 아니 그게 왜요? 궁금해서 물어보자. 다 공감하자고. 알았어. 내 맞는 말 해주면 왜 쓰레기 나 보고. 다 그래요 남자들은. 네. 거꾸로 남자를 끌어안고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럼요 여자는 있죠. 인도 남자가 내 옆에 내 침대 옆에 누워 있어요. That's very hot. 이러면서 hot. 인도의 새끼란 남자가. 인도 야동이. 네. 카레를 막 먹으면서. 아니요, 아니요. 겨드랑이가 막 노란색. 아니요, 남자들이 향을 피워놓고 춤을 춰요. 남자들 둘이서. 아, 남자들이서? 응. 여자는 큰 침대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아. 인어공주. 약간 막 수마트라 막 이런 네. 느낌. 근데 남자. 수마트라 막 이런 느낌. 남자애들은 한 명이 거기서 그 비수달 춤 알아요? 이런 춤? 예, 아 이렇게 웨이브 하면서 막 그런 거 추는데 향이 막 나요. 그러면서 여자한테 점점 다가오죠. 아우 원래 두 명이 원래 미국 야다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 야동은 그때 여자를 찍잖아요. 네. 어? 거긴 남자 찍어요? 여기는 남자를 찍어요. 어, 그러니까 두 명이 여자 한 명을 향해서 걸어오는구나. 보띠오가 마치 내가 서포터랑 여자가 된 침대에 느낌을 침대에 누워있는 그 이너 여자가 된 기분. 아, 그 시점으로. 아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자가 왔어요. 네. 그냥 가만히 안고 자고 안고 잘 거예요 그냥. 안고 잘 순 있어요. 근데 존냐 타임에 헤어지고 나서 후회할 것 같아요. 아 남자 집에 가고 나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는 장난이고 여자 그럴 때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백허그나 아니면 뭐 설거지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그냥 안아주는 거.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오늘은 그냥 막 나 되게 안 좋은 일 있으니까 그냥 꼭 안고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 들어줄 수 있죠. 근데
남자들이 그냥 나서서 어우 야 오늘 시원하게 그냥 안고 자자 이거는 아 그런 거 있잖아 아픈 거예요 오늘은 왠지 너랑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잡고 자고 싶다 어 내일 그럴 수 있죠 내일 헤어지고 헤어질 때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대잖아요 오늘 그럴 수 있어요? 내일 너랑 헤어질 거니까 오늘은 그냥 사람 따라 달라요 이건 어. 좀 아니에요 너가 아픈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달라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 호르몬 그 약이 있는데 그 저 뭐야 그냥 처방전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윌? 윌? 헬리코박터? 살아서 어디까지 전립선까지 가는 게 있는데 어 저 약하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오빠 혹시 그 약 먹어봤어요? 뭐야? 비아그라? 응. 그걸 왜 먹어요 내가? 야 심장 안 좋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심장약이잖아요 그런가요? 어 핫빛? 그거 하면서 예, 혈액순환을 그러니까 그... 근데 무튼 여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고 싶을 때 사실 남자들도 감정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도 감정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그렇게 안 내비둬요 존내 세거든요 제어가 잘 안 되나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을 달래주고 나서는 그러니까 남자 그랬잖아요 존냐 타임에는 나도 이런 거 느낀다고 아 그니까 이거네 테스토스테론이 모든 걸 이겨요 식욕도 이겨요 수면욕도 이기고 여자가 얘가 짱이에요 인구가 60억이라니까요 알았어 얘가 끝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오늘은 안고 자자 라고 말하면 해줄 순 있다 하지만 남자가 오늘은 안고만 자고 싶어 라고 하진 않는다 그렇죠 야, 감정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먼저는 아닌 거 아닌 거죠 그렇게 말하면 좀 심플하게 정리되네요 그죠 그거 공감할 수 있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1부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네 2부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2부 사이 너무 많은데 네 필요하다 벌써 1부 끝이네요 아 벌써 그러니까, 끝났어요 아까 어정정리하다 보니까 아 쉬는 시간에 빨리 단체 카톡 보내 넌 아니야 아까 방송에서 그런 거 방송이라서 그런 아, 거야 아 지금 와 있을 거예요 넌 달라 나 아니라고? 야 다 돈 다 뱉어 계좌번호 막 보내놓고 아 근데 날 이렇게 까는 걸 시청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을까? 누가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웃고 있는 저 사람들을 호구해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립연예재활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